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2100선 미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67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이제 동시효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어, HLB 등 오늘은 바이오주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좀 동시효과 상황에서 움직임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헬스케어 쪽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쪽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시세를 회복하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글쎄요, 좀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 조정은 뭐 6월 중순 들어서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포트폴리오 변동이 있는지도 좀 마음 놓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구원님. 그죠? 갑자기 막 40포인트 정도 장중 올랐다가 20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20포인트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동시효과 상승 5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일단 마감까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증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정신이 좀 없어요.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요. 네. 네, 우선 그 장 후반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양호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그 장 초반에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4만 명의 이제 추가 확진자가 이제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코로나와 관련한 불안 심리가 완화된 구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의 그 경제 활동이 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전해진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보잉이 이제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 시험 비행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연구원 탈까요? 뭐, 거기까지는 네, 말고 기대감. 네, 기대감으로 주가는 기대감. 예, 예,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미국의 5월 잠정 주택 매매 역시 이제 전월보다 44.3%나 이제 급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점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심리를 자극시킨 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 최재원 연구원 굉장히 진지하시기 때문에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장난을 좀 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잉 14% 넘게 정규장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좀 이 그 맥스 7 이름 까먹었네요. 737. 예, 맥스 네. 737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거듭했던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 비행을 한다니까 기대감이 작용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여기 아시아 증시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PMI 제조업 지수가 중국 쪽 예상보다 제가 높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시장 영향이 있었나요? 예.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이제 PMI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제조업 PMI 지표는 전월보다 0.3포인트가 높아진 이제 5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수준이었고 중국의 서비스업 PMI 역시 그 전월보다 그 개선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경제 활동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러한 점들은 오늘 이제 개장을 했던 아시아 증시에는 장 초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이제 오늘 이제 중국이 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국가보안법 홍콩에 관한 이제 법률을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소식들은 좀 예견이 된 부분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장 후반 오늘 있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관련한 이슈인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 증시는 이제 큰 폭으로 좀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장 중에 가장 우리 시장에서 종목의 움직임을 세게 만들어도 지금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화장품 관련주는 대부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한령?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질문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뭐 일단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의 시트립과 함께 이제 그 한국 관광 상품을 좀 판촉에 나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동안 우리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좀 약세를 이끌었던 한한령의 좀 해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소식이 나오자마자 뭐 카지노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네. 그런 좀 이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와는 좀 공식적인 그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 초반의 급등세보다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좀 없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워낙 관련주로 좀 포함시킬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활발해지니까 와 진짜 종목 장세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상황을 보고 거기서 좀 나오는 걸 보니까 그거 맞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게 풀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제 있었던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미국의 장 종료 후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를 했고 이제 영업이익은 12% 가량 줄었습니다. 시장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이와 그와 관련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CEO가 코로나 환경과 이제 전 세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올 하반기에도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한 수요는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이크론이 아마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한다라고 근데 지금 현재 연구원님이 언급한 거는 3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날짜로 그러니까 월별로 보셔요. 3월에서 5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6월 빼고 그러니까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4월과 5월 있잖아요. 이거 나왔는데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핸드폰 쪽에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쪽에 수요 기대감과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많은데 오히려 마이크론은 클라우드 수요에 대해서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왔군요. 마이크론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주가의 상승에 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2100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16포인트 정도의 상승이긴 한데 장중 40포인트 그리고 장 막판에 20포인트 가까운 상승에서는 다소 좀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37.89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시간대별 투자자 지금 이 수급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마무리가 돼야지 좀 더 집계 상황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물시장 코스피 쪽에서 좀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그 흐름을 동시효과까지 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종목별의 움직임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힘이 회복하는 속도는 좀 빠르네요. 2% 내외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